자, LG 트윈스의 고우석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고우 선수 팬들에게 인사말 좀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. 안녕하세요, LG 트윈스 고우석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어떻게 좀 네. 지내셨는지 다 알지만 네. 네. 결혼도 하고 그리고 근데 결혼한 거는 하루밖에 안 돼가지고 그래서 똑같이 매년 시즌 준비하는 것처럼 비슷한 네. 운동하고 그러고 이제 애리조나 넘어왔습니다. 그 기사에서 봤긴 했지만 식 당일날 아침에도 훈련을 했다는 얘기가 있고 결혼식 당일에는 결혼식이 6시여가지고 평일이어가지고 그래서 운동하고 가고 아내 되시는 분이 네. 야구 가족에서 커 오셨기 때문에 이 남편의 야구 선수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좀 도움 받는 부분도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? 워낙에 그런 환경에 자라왔기 때문에 뭐 이해시켜야 되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. 네. 네.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좀 그런 게 좀 다른 것 같아요. 다른 사람들에 비해. 선수로서 지난 시즌 돌아보면 네. 어떤 기분이 들어요? 시즌 끝난 지가 너무 오래 지나가지고 그래서 작년 시즌에 대한 생각은 크게 막 안 드는 것 같고 네. 결국에는 우승을 하지 못했으니까 우승을 떠나서 한국 시리즈라도 진출을 했어야 하는 그런 생각이 더 강하게 드는 것 같고 지키지 못했던 경기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좀 아쉬움이 더 있는 것 같아요. 그동안 찰떡 호흡을 맞췄던 유강남 선수가 이제 팀을 떠났어요. 오랫동안 같이 있었으니까 좀 아쉬운 감정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. 그래도 새로 박동원 선수가 왔으니까 네, 네. 느낌이 좀 어떤 것 같아요? 박동원 선배가 온 이유 중에 하나가 강남이 형이 떠나면서 강남이 형이 단점이라고 했던 부분을 더 채워주기 위해 박동원 선배를 영입한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박동원 선배도 뭐 프레임이나 블로킹이나 이런 게 떨어지는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기대가 되고 그냥 강남이 형이 갔다는 사실이 더 아쉬운 것 같아요. 네. 양경혁 감독이 따로 그렇게 하신 말씀이 있으세요? 다 같이 선수들이 다 같이 있을 때 미팅했던 내용 중에는 자기만의 루틴이 있어야 된다. 프로 선수면은 뭐 그런 얘기 해주시면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했던 얘기 중에 하나는 일단 그 구종 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구종도 좋은데 너가 후회는 포크볼을 좀 던져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줬고 자기가 자기 제자들 중에 메이저리그 출신들이 많다. 아, 네, 그런 얘기 해주시면서 네. 그런 게 재밌는 얘기 해주셨던 것 같아요. 그렇게. WBC 대표팀에 이제 또 선발이 되셨어요. 첫 WBC인데 네. WBC에 어쨌든 임하는 소감은 어떤지? 아무래도 근데 대회가 좀 많이 남아 있다 보니까 그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막 와닿는 건 없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다들 우려하는 게 대회가 시즌 전에 있다 보니까 컨디션 끌어올리는 거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개인적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몇 년 동안 이제 김연일 코치랑 같이 몸을 만들면서 부상적인 부분에서 좀 더 벗어나 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매년 공 잡는 시기를 일주일 정도 더 앞당겨지고 있는 그런 컨디션으로 가고 있었는데 마침 WBC라는 대회가 좀 그래도 몸이 좀 어느 정도 완벽히 완성됐다고는 얘기 못하지만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상태에서 대회를 맞이하다 보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걱정이 좀 덜한 것 같아요. 도쿄올림픽 때 경험을 해보셨잖아요? 네. 이번에 만나는 일본 네. 팀과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지? 개인적으로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실수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똑같은 실수를 안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때 그 시즌을 좀 돌이켜보면 확실한 내가 이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이나 무기가 없이 그냥 자신감으로 그냥 들어갔다고 생각하면은 네, 그게 너무 많이 아쉽더라고요. 미국 진출을 네. 꿈꾸고 네. 있어요? 어렸을 때부터 항상 가지고 있는 그런 큰 꿈이니까 네. 갑자기 막 프로에 와서 하다 보니까 될 것 같은데 해서 생긴 꿈이 아니라 아마추어 선수라면 다 그런 꿈을 가지고 시작할 것 같아요, 저라면. 네. 그럼 WBC가 우석 선수의 어떤 네. 쇼케이스가 될 수도 있겠네요. 그렇게들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네.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그때 잘했다고 해서 그게 전부라고 생각 안 하고 또 반대로 못했다고 해서 그게 내 모습이 전부일 거라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못했다고 좌절하거나 잘했다고 됐다 이런 생각을 안 될 것 같아요. 네. 멘탈이 40세이브는 아무나 한 게 아니네요. 그러니까. 네. 개인적인 목표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. 항상 매년 첫 번째 목표로 꼽는 게 부상 없이 한 시즌을 좋은 컨디션으로 치르는 게 첫 번째 목표로 두고 있고 그래도 한 가지 목표를 더 얘기하자면 항상 세이브 개수에 대한 얘기는 잘 안 하는데 그래도 2년 연속으로 40세이브를 노릴 수 있다면 한 노려보고 싶고
최소 불론으로 시즌을 마치고 싶다는 생각이고 꼭 우승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. 마지막으로 이 LG 팬 여러분께 네, 몇 년 만에 이렇게 해외 캠프 나오는 길에 그 추운 그 공항길에서 팬들 와주하니까 좀 이제 진짜 외국 나가는구나 하고 좀 실감이 들었는데 마지막까지 뭐 사고 없이 부상 없이 돌아가서 시즌 준비 열심히 잘 해가지고 올 시즌 더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겠습니다.